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럼 January is the first day. 자, January 1st is the day. 이게 뭔 소리야? 1월 1일이 그날이다. I was born on the day. 나는 그날 태어났다. 반복된 거 the day, the day.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건 1월 1일은 내가 태어났던 날이다. 선행사 얘를 the day를 선행사 삼고 I was born on the day가 관계사 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the day가 which가 될 예정인데 on which 합쳐서 when. January 1st is the day when I was bor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좀 더 원어민들이 표현하겠다? January 1st is the day I was born. 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겠죠. The day는 놔둬야 되겠죠. The time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일반적인 말은 the time이고 나머지 애들 the day, 뭐, the year, the month 이런 것들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uilding is very high. 그 건물이 어떻다? 매우 높다. He lives in the building. 그는 그 건물에 산다. 그래서 어떤 뭐가 어떻대요? 어떤 뭐가 어떻다? 힌트 다 줬다. 그가 사는 건물은 매우 높다. 이걸 왜 한다 했어? 이 과정을 관계사절이 될 문장을 선별하는 과정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 building, which로 바꿔 쓰려고 했더니 앞에 뭐 달고 있으니까 in which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ere, the building, where he lives is very high.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주어를 꾸며줄 때는 사이에 낑기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he lives 다음에 is가 막 나오는 이상한 문장처럼 보여. 그런 문장 일반적인 경우에 잘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를 좀 포장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가 살고 있는 건물은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난 이유를 몰라. He was upset for the reason. 그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한 문장 하면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was upset. 그렇죠. 관계부사 문제가 지금 얘들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접속부사 문제는 결국은 지금부터는 뭐 문제다? 독해력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고 이건 독해야 독해. 다만 단어는 좀 외워놔야 되겠지. Nonetheless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지. However 같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s very sick yesterday. I went to school. 나는 어제 어땠다? 매우 아팠다. 그러면 I wen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갔다. 아팠으면 학교 안 갔을 것 같은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쭉 읽으면 I was very sick yesterday. Nevertheless, I went to school. Nevertheless. 됐습니까? Okay, however입니다. Nonetheless도 있고요. Nonetheless, nevertheless, however, but, while I went to school, yet I went to school. 자, 그 다음에 the school day is over 하고 I will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그래서 수업이 끝났다. 방학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할 거다. 그럼 자연스러운 거 읽어볼까요? The school day is over. Therefore,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좀 이따가 moreover가 답이라면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으로 뭐 하나 치워내 보세요.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eat in this restaurant. 나 이 식당에서 밥 먹고 싶고요. It closed today. 오늘 문 닫았으면 자연스러운 연결은 I want to eat in this restaurant. However, it is closed today. 먹고 싶었는데 오늘 문 닫았네요. 됐습니까? But it is closed today.
Jennifer studied hard. Jennifer 열심히 공부했고요. She got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 그녀가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자연스러운 연결은 Jennifer studied hard. She got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 Okay. Otherwise가 답이려면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으로 여기다가 우리말 한번 지어내 보기 바랍니다. Otherwise가 뭐였더라? 그렇지. 여기에 스터디드를 쳐다보고 얘기해줘. 스터디드를 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되는 거죠. 좀 상상해본 결과가 아직 조금 더 시간 더 드릴까요? 'The school day is over. Moreover, the school day is over. 표정이 1번이야.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99%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을래? 게다가 숙제도 없어.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Moreover, the school day is over. Moreover, I have no homework to d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moreover가 좋겠죠. 됐습니까? 학교 끝나고 방학이야. 게다가 숙제도 없어. 됐습니까? 근데 여긴 therefore.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친구들과 농구할 거다. 그래서 school day가 끝난 게 원인이고 주 농구하는 게 학교가 끝나서 더 이상 학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할 행동이고요. 자, 그럼 otherwise가 왔어. 그러면 Jennifer studied hard. Jennifer가 무슨 시제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otherwise는 무슨 뜻이고? 그럼 풀면 Jennifer가 언제 뭐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점점점. 그렇죠? 그러면 she 아이고야 뭘 쓰냐? She couldn't have gotten good grade, a good grade on the math, on the math exam. Couldn't have PP. 받지 못했었을 텐데. 아, 썼었을 텐데는 had PP 느낌이고. She couldn't have gotten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 그래서 could have pp, 여기는 couldn't지만 couldn't have pp 무슨 문법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이야. 그녀가 좋은 성적 받았어 못 받았어? Jennifer studied hard, otherwise she couldn't have gotten a good grade.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죠. Jennifer studied hard. Jennifer는 열심히 공부했다.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she couldn't have gotten a good grade.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텐데 점점점 속에 숨어 있는 건 텐데 그러나 받았다. 알겠습니까? 누군가 중학교 3학년 뭐 아니면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면접 뭐야 면접이란다. 그 원서 내는 시기가 다가오잖아. 그렇죠? 면접 오는 시 원서 넣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해.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야.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언제 안 했단 말이야? 과거에. 그래서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속에 들어있는 건 I didn't study harder. 그리고 그 점은 뭐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됐습니까? 조동사 have pp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면 낯이 없으니까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릅니다.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 낯이 없는데요? 공부 안 했다니까? 뭐라고 하고 있길래 난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만 했는데 괄호 열고 사실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속에 괄호하고 뭐가 숨어 있는 거야? I didn't study harder가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